2022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살 타면 되는 거야 엄마? 응. 숫자 골라? 응. 다 했어.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하면 되는 건가? 응. 이따가 복권을 처음 샀어요. 대박이에요. 나는 그러면 이거 먹으실래? 짠. 사가는 중. 너한테 손님 안녕해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허.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서 부침가루 오 빨리 앉아 20살입니다. 그러나 14해 니가 이제 20살이구나. 시작해봅시다. 뭐부터 하면 되죠? 재현이 네가 이제 20살 돼가지고 아빠한테 술 배운다고? 주도가 뭐지? 재현아? 술주 술 예절 어른들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들하고 먹을 때는 지켜야 될 예절이 있겠지. 그걸 배운 거야. 네. 맞지? 어, 예의지. 밑에 아. 사람이 먼저 권하는 거야. 자, 한번 이거 잡아봐. 한다? 오른손으로 몸통을 잡고 왼손으로 목을 받쳐. 이런 식. 그렇지. 해서 70에서 80%만 따르는 거야. 받을 때는 두 손으로, 항상 두 손으로. 어른이시면 두 손으로. 그래서 이제 이 손으로, 왼손으로 술잔을 이렇게 가리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했지. 잡아서 어른이 안 보는 쪽으로 반대편에서 막고 살짝, 다 마시더라도 받고 살짝 입가심 하고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바로 내려놓는 게 아니고? 받자마자 내려놓는 게 아니고 받으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 입에 하든지 아니면 마시든지 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한번 해보자. 짠 할 때는 위도름보다 밑에 짠은 밑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밑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받쳐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위로 가면 안 돼. 밑에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술잔 차가 가리고 그래. 너무 안 가도 돼. 살짝 이렇게 오케이. 좀 먹어봐. 숨기죠. 드디어 마시는구나. 응, 절반 마셔봐.
손님 안 돼. 내놓으면 안 된다고? 아니야, 소리 내지 마. 소리 내면 안 된다고? 아주 먹어 이제. 어때? 여기야. 속이 뜨끈뜨끈하지? 어. 맛이 어때? 써? 멀미약. 멀미약. 우리 배 탈 때 멀미약 맛 나는데? 많이 쳤어. 아니야. 야, 안 되는 대로 먹었네. 아, 내 속. 왜? 속 쓰려? 자, 여기서 여러분, 과음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제 로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무 살 되자마자 첫 술을 아빠한테 배우는 거. 로망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인가요?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내일부터 이제 폭주한가요? 폭주합니다. 절대 안 돼. 이게 4% 이게 약간 약한 거. 이거 먹어볼래? 그거 먹어볼래? 맛있는 냄새 난데? 복숭아, 복숭아 아이스티. 약간 기울어. 맥주는 어, 좀 기울어져. 이것도 이렇게 하네? 그럼. 알잖아. 어? 아. 이거는 흰데? 이게 약간 희다. 복숭아라. 흰색이야. 아빠 거는 이런데. 오, 소리 좋아. 아빠 한 번만 더 해보자. 오. 그냥 편하게 마셔하면은 그때 그렇게 마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렇게 마시는 거야. 마셔볼래? 맥주 한 잔. 이렇게 따지면 다 합치면 한 잔 정도 되네. 맥주 한 잔, 소주 두 잔. 괜찮지? 뭐? 거기까지 마셔도 돼. 나쁘지 않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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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두 잔, 맥주 한 잔. 네, 여러분. 제가 스무 살 되고 드디어 그 로망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콜라로 대체를 해봤고요. 술은 적당히 마시는 걸 추천한다 해야지. 아. 네. 네, 여러분, 뭐라고, 뭐 하기로 했지? 술 적당히. 아. 건강 챙기시고요. 술 적당히 좀 마시시고. 네, 여러분, 뭐든 과한 건 좋지 않으니까요. 과음은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적당한 음주 생활을 즐기시고.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 해피 뉴 이어. 지원이 20살 짠. 밤 따는 거?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끝. 배불러.